그래도 생일인데 생일 BGM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일 축하 뭐래? 핑크퐁. 어우 놀래라. 어우 어우 힘들어. I believe in your galaxy RM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이제 성냥과 라이터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 가볍게 바로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옆에 있는 얘를 끌어와가지고 싹 보이죠? 전혀 안 보이네? 자, 싹 보이죠? 잘 보여요? 바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자, 한 방에 붙였죠? 원래 케이크 붙일 때 국룰 얘가 나한테 오기 전에 빨리 붙여야 돼. 아니면 뜨거움 인정? 인정. 와, 씨. 꺼진 줄 알았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까불다가 불이 다 꺼졌어요. 하지만 제 소원은 방탄과 아미의 언제나 행복과 이제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사랑하고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아씨, 아 패다, 아씨, 아 왼발로 쓰면 안 되겠다. 진영이 저한테 자전거를 사줬어요. 와, 진짜 대박. 진영이 2주 전에 이걸 사서 오늘 와서 이제 조립까지 다 하고 막 따릉이처럼 이제 이것도 따로 부품 사서 막 조립하고 막 안장도 조립하고 그래서 진영이 직접 저한테 자전거 타라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릉이랑 만들었다고 해서 자전거를 선물 줬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 그래서 진영한테 고맙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고 이제 얘를 내보내야 이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어봐, 있어봐. 진짜 대박이죠? 난 처음에 나한테 진영이 장난하는 줄 알았다니까? 운동하러 갔는데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막 자전거를 막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야, 형 자전거 샀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네 생일 선물이야. 그런데 난 장난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제 그런 장난 잘 치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또 그냥 형이 타려고 산 거, 아니면 여기 헬스장에서 그냥 누구 다른 사람 건데 이제 내 거라고 장난치다 보다 했는데,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지? 진영이 나에게 웬일로 선물을. 부품도 막 따로 오더하고 그래서 막 저한테 선물 주려고 이렇게 막다 자전거 해서 했대요. 너무 고맙고 잘 타고 다니려고. 따릉이를 타면 슬픈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강 라이딩 하다 보면 이제 전문 그 바이커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아저씨들이 계세요. 그분이 한번 밟으면 난 그분 스피드 따라가면 난 세네 번 밟아야 돼. 지나갑니다. 아, 좀 나오세요. 이러면 진짜 겁나 서럽거든요. 따릉이 타는 분들 알 거예요. 따릉이가 그렇게 어쨌든 공유 자전거니까 막 그렇게 좋은 자전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이런 거막 싹싹 막 지나가면 막 바퀴도 이렇게 얇아. 나는 이렇게 앞에 바구니 보면서 아 오늘 풍경이 참 좋네 이러고 지나가면 그분들은 아 앞에 딱 보고 지나갈게요 하면서 팡 지나가면 겁나 서러워요. 제가 아까 타봤는데 그런 막 전문 그런 바이크는 아니지만 따릉이보다 한두 배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배덜 힘들게 집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정이 준 거니까 평생 이제 타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동적이었던 그런 에피소드. 아 오른쪽 눈 감고 볼 찌르는 거 진짜 하수. 하지만 난 넘어가지. 아, 뭐, 좋은 말들만 너무 올라와서 참. 근데, 뭐랬어요. 그냥 되게 막 생일 때, 이렇게 막 축하도 받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막, 너무 저보다 더 행복하게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하고, 굉장히 좀, 그랬어요. 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또 좋은 소식 있고, 있을 거고 하니까, 힘내갖고, 또 연말까지, 파이팅 해갖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No worries for BTS. 전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Bye.